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세차 실험실 3탄! 뚜둔뚜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내가 긁고 다니지 않더라도 세상에나 나의 소중한 나의 붕붕이에게 알 수 없는 스크래치들이 생겨나죠? 아, 맵지.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여기요! 홍씨가 치료해드릴게요! 뭘로 치료하냐고요? 바로바로 컴파운드로 치료를 할 겁니다! 컴파운드 다들 뭔지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컴파운드란 다른 말로 흠집 제거제 또는 기스 제거제, 연마제, 복원제 등 다양하게 스크래치를 복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스크래치를 제거해주는 것이냐? 자동차 강판 구조 단면도로 보면 제일 먼저 스틸 강판, 그 다음 차량 색상 페인트, 마지막으로 투명 클리어층으로 되어 있어요. 오, 저는 색상 페인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투명색으로 한번 코팅을 한 거네요. 어쩐지 신차일수록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유리알 광택이 나더라니. 그게 클리어층이 손상되지 않아서 유독 반짝거렸었나봐요. 그럼 층마다 스크래치 제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가벼운 장기스는 투명 클리어층에 손상이 간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클리어층에 발생한 흠집의 깊이만큼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연마하게 되면은 울퉁불퉁했던 표면이 평평해지면서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점은 표면을 연마했기 때문에 클리어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코팅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량 색상 페인트 도장면에 손상이 간 경우, 아쉽게도 이건 컴파운드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재도색 작업을 하거나 셀프로는 차량 색상과 동일한 보수형 페인트를 구매하셔서 터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동네에 특히나 초기형 산타페 골드 문짝이나 휀다에 라카? 스프레이로 막 대충 색깔 맞춰서 뿌리고 다니시는 인상 좋으신 아저씨들이 계시는데 엄청 쿨하신 것 같아요. 멋져 부려. 세 번째, 스틸 강판에 손상이 간 경우, 이거는 거의 사고 나지 않는 이상 손상된 일이 없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짜자잔! 오늘도 어김없이 홍씨는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져와 보았어요. 그 카센터 가서 보면은 막 동그라미인데 징 돌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집에 갖고 계신 분 거의 없으시죠? 컴파운드는 돌리는 기계가 있다면 제품 선택복이 더욱 넓어지겠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 간에 수공업 작업을 할 것이므로 핸드폴리싱이 가능한 제품만 보여드릴게요. 말이 핸드폴리싱이지 그냥 손으로 짜서 바바바박 문대는 거예요. 첫 번째, 독일에서 물 건너온 제품이에요. 막 독일에서 온 거라서 그런가 봐. 영어가 막 샬라샬라 써져 있네요. 막 paint my layers. 아, 뭐라 써 있는지 모르겠어. 한 13,5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두 번째 제품은 국산 제품인데 약간 좀 얇죠? 왜냐하면은 제가 좀 썼어요. 양은 적지만 세트 구성이 굵은 흠집용, 얇은 흠집용, 광택용 세 개가 세트인데 5,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국산 제품인데 요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들과 다르게 살짝 액체형이에요. 약간 맨솔에담 로션 물기랄까? 아무튼 뭐 제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어떨지 궁금하네요. 극세사 타월에 제품을 쭉 짜고 흠집이랑 직각이 되도록 천천히 문대야 돼요. 그러다가 좀 더 힘을 줘서 세게 긁어긁어 박박! 이게 바로 울퉁불퉁한 클리어층을 연마하는 작업이라 팔에 힘이 좀 들어가요. 운동되고 좋죠? 다 문댄 다음에 원형을 그리듯 천천히 닦아주면 끝!
여기 보시면은 누가 봐도 뭐가 긁힌 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있다고 도장면이 긁힌 게 아니에요. 클리어 층에 페인트 같은 게 묻어서 이런 흠집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컴파운드로 문대면은 손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도장면이 벗겨진 경우이기 때문에 페인트를 구매하셔서 덧바르셔야 돼요. 이거는 컴파운드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컴파운드 작업을 하기 전에 윗면에 먼지나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세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부분만 닦아주셔도 돼요. 그럼 장갑을 껴볼게요. 두둔 뚠 두둔 먼저 요 부분에 먼지를 털어낼게요. 깨끗이 뽀득뽀득뽀득 맨날 입으로 소리네. 이렇게 참새가 물어. 배고픈가 봐요. 일단 컴파운드 작업할 부분을 깨끗이 먼지를 닦아내고 나니 아주 미세하게 뭔가 깨끗해진 느낌이랄까?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던 제품 Made in Germany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는 약간 치약 같은 제형인 것 같아요. 치약? 치약 같은 제형? 이런 제형인 것 같네요. 약간 새똥 같기도 하고 제 건가? 여기다가 제형을 바르고 근데 뭔가 약간 알갱이, 미세 알갱이 입자 같은 게 느껴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머드 질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극세사 타월 준비했어요. 이걸로 흠집과 직각이 되도록 살살 문대 볼게요. 두근두근 직각이 되도록. 흠집은 요 방향이니까 직각이면은 여기죠. 이렇게 딱딱딱딱 해볼게요. 뭔가 살짝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조금 묻혔나 보다. 야,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근데 이거 제가 너무 조금 묻혔나 봐요. 좀만 더 많이 묻혀 볼게요. 짜자자잔. 약속해 줘. 요 알갱이들이 보이시나요? 진짜 머드 같아요. 머드. 다시 문대 볼게요. 스크래치 방향과 직각으로. 뭔가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 같기도? 살살 문대다가 조금씩 힘을 줘서 문질러 볼게요. 근데 이 얇은 스크래치들은 없어지는 것 같아. 세상에. 와,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고 있어요, 이쪽은. 야, 이거 되게 좋다. 이야, 너 제법이구나. 이쪽에가 약간 굵은 스크래치였죠? 좀만 힘을 줘서 문져볼게요. 와, 대박. 완전 깨끗해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이게 막 100%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6, 70% 정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거. 제가 딱 요 부분만 했잖아요. 아까 전에는 요 위에 부분, 요 옆에 부분하고 비슷한 강도의 스크래치였는데 월등히 이곳이 깨끗해 보이죠? 와. 그리고 수건에는 요렇게 때들? 때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아무튼 이렇게 묻어있네요. 이게 클리어층에 살짝 흠집이 나면서 페인트가 묻어있는 곳이라 그런지 금방 제거가 되네요. 와우! 어메이징! 그리고 이 위쪽에는 두 번째 제품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과연 잘 될 것인가? 이건 제가 조금 써서 더럽긴 한데 이것도 첫 번째 제품하고 비슷한 제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새똥? 새똥보다 살짝 묽은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크림 같은 제형. 이거는 요 위쪽에 발라볼게요. 이거는 첫 번째 제품보다 확실히 그런 모래 알갱이 같은 입자가 안 느껴져요. 수건을 뒤집어서 닦아볼게요. 이것도 흠집과 직각이 되도록 천천히 문대다가 이렇게 천천히 문대다가 이거는
이것도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없어졌어요. 대박, 대박. 와, 이것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좀만 더 문질러 볼까? 이게 모래 알갱이가 굵으면 굵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이건 되게 크리미한 질감인데도, 첫 번째 제품하고 거의 비슷하게 없애주네요. 열심히 빡빡 문대는 중. 오, 근데 이렇게 눈에 띄게 스크래치가 사라지니까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 다 지워버려! 와, 이거 뭐야, 이거? 세차 아니야? 어머, 이거 방금 출고받았나봐. 어머, 세상에, 세상에. 와, 마무리는 이렇게 살짝 원형을 그려서 마무리하면은, 짜자잔! 야, 여기랑 여기가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지금 자세히 봐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와, 이거 대박이다. 어머, 이렇게 효과가 좋다니? 여기가 두 번째 제품이고, 이쪽이 첫 번째 제품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되게 비슷해요. 이쪽 휠하우스랑 가까운 쪽에도 스크래치들이 있네요. 여기는 3번 제품으로 문대볼게요. 3번 제품은 살짝 액체형이라서 흔들려요. 한번 흔들어 볼까? 샤키샤키 흔들어 주세요. 오오오오 이거 한번 되려나? 피부복! 아주 난리 나는구만. 흔든 다음에 손가락에 짜볼게요. 아, 완전 액체는 아닌데 이거 뭐라 그러지? 약간 요런 제형? 되게 물 많이 탄 머스타드 느낌이랄까? 그렇네요. 이것도 발라볼게요. 오, 이거 봐. 오, 약간 물감 같다, 이거는. 수채화 물감 같아요. 이것도 자세히 만져보니까 그런 머드처럼 그 돌 알맹이 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운 편? 근데 이거 냄새가 먹을 것도 아닌데 냄새 맡고 있어. 이것도 스크래치와 직각이 되도록 문대볼게요. 열심히 문대는 중인데 이거는 치약 제형 같은 거하고는 좀 냄새가 달라요. 좀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 냄새가? 오, 근데 이거, 와, 이것도 효과가 완전 좋아. 대박인데? 여기, 와. 대박이다. 어머, 이게 다 없어진다고? 대박 사건. 어머, 너무 깔끔해진 거 아니야? 어머, 이거 효과 너무 좋아. 대박. 와. 이게 제일 최단 시간 안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묽어서 그런가? 와, 진짜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쪽에 제가 3번 제품으로 문댔거든요. 어머, 여기도 세차야. 어머, 수리소 안 가도 돼. 어머, 정비소 안 가도 돼요, 진짜. 와, 진짜 깔끔하다. 와, 근데 이런 것도 되려나? 이거는 아예 도장면이 벗겨진 건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도 까만 색깔 점박이 두 개가 있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바르고 폭풍 문대기. 아, 근데 이거는 도장면이 벗겨진 거라서 뭐 되진 않네요. 아쉽다. 난 오늘 아주 세차 만드는 줄 알았지. 이거는 보수용 페인트를 사셔서 이렇게 슉슉슉 문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컴파운드로는 안 되는구나. 아잉, 아쉬워라. 첫 번째 제품을 사용했던 곳, 이 제품인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 모래 알갱이 같은 게 많았거든요. 굵은 흠집에도 꽤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요 위쪽에 해봤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좋아.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약간 액상형 제품도 이쪽에서 해봤는데 이 제품은 요 치약 같은 제형의 제품하고는 다르게 좀 더 빨리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엔딩은 최초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게 됐는데 진짜 이런 간단한 제품만으로도 이렇게 손쉽게 흠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 시간도 별로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짜고 그냥 양치하는 시간보다 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빨 닦는데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짜고 그냥 몇 번 다다다다닥 문대면 없어져 있어, 스크래치가. 이야,
세상 참 좋아졌다. 이렇게 컴파운드 제품을 사용하고 나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리어층이 깎여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스크래치에 대해서 조금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제나 광택제, 코팅제 등으로 한 번 더 보호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잠깐만 다시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